안녕하세요. 할로필름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일하러 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일하러 가보겠습니다. 각도가 도착을 했나 보군요.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각도가 저기 오고 있네요. 저기서 오고 있어요. 뭐야? 아, 구독자들한테 뭐야 라는 첫 인사를 남기는. 안녕하세요. 네. 머리 좀 많이 만지고 그냥 네가 말하지 않았어? 저번 영상에서? 우리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까 뭐 할 건데 그래 네가 아 미리 얘기했지. 그래도 원래 무슨 차별로 위험한 음식이네요. 네. 같은 차에 타기 위험한 음식이네요. 기대. 애들 가르치다 보면 산만 있는 거야. 가만히 있지를 못해. 애들 가만히 있지를 못해. 원래 수업하고 나서 한두 시간 정도는 이렇게 돼. 이래고 중얼전씨 그형이가 또 이렇게 친히 칼국수를 사준다고 했으니까 내가 사줄게 오늘. 아 싫어? 그냥 할게. 제 특징은 각도가 내 사주지 못하게 항상 토스로 보냅니다. 7,000원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7,000원? 7개요. 아, 네 커플하고 아유 호의를 베풀지 마 자꾸 커라. 아, 그래. 호의를 베풀라고. 계속. 아, 젓가락으로 펴도 될 것 같은데. 너무 답답해. 너무 답답해. 왜 길어? 젓가락으로 하자. 그냥 각자 먹자 좀. 칼국수 가위로 잘라 먹냐? 아우 감사해라. 어 야 너 그러고 보니까 조개를 하나도 안 줬네. 너네 되게 탱글탱글하네. 중력분을 쓰지 말고. 가지 장기사. 아니 가지 하네 계속. 어머 살 빠졌나 봐요. 어디 와씨 작은 척하네. 아 냄새 아씨 아쉽구나 씨. 말이 되냐? 야, 거의 한 1분 지났는데 어떻게 계속 나? 뭐가? 싸가르트 날씨가 3회 시간이에요. 그 시간 그 시간이야. 아니 근데 나도 이게 내 차가 아니라. 어? 아 이거 안 닫았어? 그것도 안 보고 닫았어. 차 달리 있었어요? 네. 아 오늘 한 자리 있었습니다. 브이로그 찍으신 건가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오빠 안녕하세요. 원더월 오늘 컷 편집해주신 걸 봤는데 네. 확실히 뭔가 약간 관심 있는 주제가 나오니까 얘기들이 더 활발해지시는 것 같아요. 약간 재미 요소들을 더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얘기하세요. 반다이크도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냐고. 네. 안녕하세요. 할로필름입니다. 대로 가사를 놓칠 수 없어. Girl, you should wear a name tag. Yeah. Oh. Ericsson knows one. How did you came to die tomorrow? 여기만 보시니까 여기 있는데도 자꾸 여기를 보시니까 약간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When I saw you on the dance floor, I was a you who saw me first. I guess this is the now and. 끝났습니다. 주제 설명. 원래 그랬어. 원래 그랬어? 계속 못한 거 아니야? 아니야. 우리 인사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인사하러 가십니까? 오늘은 먼저 뭔가 보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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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옆차 PD님 거니까 조심해.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 아주 여유가 많아. 이 두 뺨 이상 있어. 오케이. 됐다.
굿잡 굿잡 잘하고 있어.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맥플러리 하나 빨고 그리고 딱 가면은 다음 일을 할 수 있는. 먹는 즐거움보다 일을 빨리 끝내고 빨리 자는 즐거움이 저는 요즘에 더 커서 고요해졌어. 아 졸려. 고요한 밤. 네, 졸음운전 여러분 위험합니다. 뜨거웠던 여름 지나 그리워진 빗소리에 하나 둘 수줍어 또 얼굴 붉히며 우리 함께 걸어가기로 해. 이런 노래 너무 하고 싶은데 여자 보컬이 없어요. 여자 보컬이 주변에 없습니다. 이런 노래 같이 할 여자 보컬이. 좋아 좋아 이 느낌도 좋은걸 이 간격이 좋아. 공경호 집을 한번 해. 악플보다 무서운 게 무플이라고. 악플보다 무서운 게 무플이라고. 그런 거는 위험 부담을 크게 이렇게 가지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2cm죠. 참 달달하고 그런 관계죠.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하기 2cm 전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볼게요. 네. 지금이 좋아요? 2cm 전이 좋아요? 아니 항상 2cm 전이 좋지. 아 지금은 그러면 그거보다는 좀 덜 좋다? 지금도 좋은데? 난 뭐 굳이 돌아가고 싶진 않지. 뭐 게다가 또 그건 남자가 많이 요즘에 많이 요즘에 많이 완화가 됐긴 했어도 또 직장 생활에도 불이 보는 경우가 많고. 서울에서.